저희는 지금 인도에 와 있는데요. 오늘이 인도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워킹 브이로그를 찍어볼까 합니다. 저희는 콜카타에 와 있는데 여기서 2시간 걸리는 거리에 공장을 오늘 방문할 예정입니다. 가볼까요? Let's go! Let's go. 지금 저희가 이제 막 대왕버섯돌이님의 아파트에서 이사님을 기다리고 있죠. 지금 인도에 온 지 한 2년이 돼가니까 택시나 우버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저희 차랑 운전해주시는 기사님이랑 준비되어 있죠. 대왕버섯돌이님은 한 달 정도를 계시고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꼴로 식자재를 조달하러 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호텔에 오랫동안 있기 그러니까 아예 집을 렌트를 하셨어요. 여기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타워팰리스 같은 건데 20% 모자라요. 20%? 10% 아니었어? 너무 힘들었어. 근데 바깥 세상에 비하면 되게 되게 럭셔리하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하면 좋진 않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거래청 공장에 방문을 할 건데 저희가 하는 일이 무역업이잖아요. 대부분의 일이 사무실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이메일을 주고받고 서류를 만들어주고. 하지만 아무리 산업이 발달하고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다 언제든지 연락을 할 수 있다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게 한 번씩 방문하고 주면서 커피도 좀 마시고 뭐 어떻게 사니? 이런 얘기도 하고 현지 방문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시간을 걸려서 그 공장에 방문을 합니다. 여기 정말 리얼 리얼 인디아를 볼 수 있다고 리얼 인디아를 볼 수 그래서 가는 길부터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저희가 콜카타의 타워팰리스에서 나왔는데 이런 풍경입니다. 여기도 바보샵. 사이드미러가 옵션이었단 얘기가 있던데요. 옵션이야 옵션. 지금은 아닌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차를 살 때 사이드미러를 옵션으로 선택을 할 정도로 약간 우리가 방향제를 차에 둘 거냐 안 둘 거냐 약간 그런 느낌이야. 에어컨 느낌이었어. 워낙에 차들도 많고 좀 복잡한 데 가면은 일부러 이렇게 길을 접고 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나갈 때 빵빵거리는 게 나 지나가요. 네 뒤에 차가 사람이 있으니까 이걸 신경을 써라. 그 사람들은 좌회전이나 차선을 바꿀 때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일단 바꿔. 그럼 뒤에 사람이 그걸 보고 피해야 되는 거야. 인도에서 운전하면 어느 곳에서나 인전할 수 있겠다. 선생님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이 길에서 샤워를 하고 샤워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인인데 진짜 패킹 입었어? 반주만 입었어. 이런 데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오히려 깨끗한 느낌이야. 이런 가게들은 지붕도 있고 제품들도 잘 걸어놨고. 와, 지금 공장을 가는 길인데요.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밖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저희가 있었던 시내보다 훨씬 더 외지고. 근데 이게 고속도로래요. 죽을 것 같아. 차선이 경계가 많이 없어요. 직진인지 역방향인지 그런 게 없습니다. 했어요. 토할 것 같아. 토할 것 같아. 너무 운전이 그래가지고 토할 것 같아. 토할 것 같아? 갈 때 좀 천천히 가야 될 것 같아. 도착했습니다. 기은이가 없네. 가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출장 가면 되게 좋은 것만 없잖아요. 돌아가시면 토할 것 같아. Tomorrow they release. So probably Wednesday flight, then we'll arrive here around Friday or Saturday. 계란 한 번 먹어봐. 맛있어. Try. Very good. 점심? No, that is lunch. Very, very good. 대왕버섯돌이니까 라이언이 거래처 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인도가 이제 다음 주부터 축제 기간이어서 그 전에 물건을 실어가지고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일할 때가 가장 멋있어요. 대왕버섯돌이님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의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있습니다. Vikra, you know what the price Vikra buy? Market price. Is it really so? 요
여기에 고위 간부라고 들었어요. 고위 간부님. 고위 간부님 지금 어디를 가는 겁니까? 지금 셀라인 공장에 가는 건데 네. 가서 한번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일들을 잘하나 한번 체크 좀 하고 인도 사람들의 그 일하는 습관 같은 것도 좀 보고 문화를 알아야 하니까 옷을 갈아입습니다. 셀라인 공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장에 들어가기엔 준비가 끝났습니다. 나 이거 급식실에서 본 것 같은데 씨가 좋아해요. 먼지와 이런 겉에 묻은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인형뽑기 같은데? 인형뽑기? 공장이 예를 들어서 물건을 이렇게 쫙 만드는데 되게 효율적인 동선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게 최소한의 공간을 사용해서 그렇지 우리가 하는 이제 물건을 갖고서 얘네가 완제품을 만들어야 돼. Okay. So that's what I can solve. 검수를 하고 있어요. 나도 보래. This is a wafer on which we make solar cell. 이걸로 이제 셀을 만드는 거야. Broken. This one. 이건 이제 구심에 베이스도 있으니까. 되게 얇다. 0.18 mm. Like. This is a little bit. 찍을 이제 약을 파게 넣어갖고 그걸 만든. 저희가 이제 판 물건이 이렇게 쭈루룩 와가지고 찍어내고 바르고 해서 완성이 돼서 효율이 얼마인지 보고 있습니다. 효율이 괜찮게 나오나 봐요. Something felt different. I have no idea. I will show you the. 이거를 담당하는 분에게. 어떤 게 가장 좋냐 물어보는 것 같아, 그치? 우리가 이제 제품을 한 브랜드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총 세 군데에서 이걸 납품을 하거든. 똑같은 물건을 어디가 더 좋은지 어디가 이제 최고로 좋은 효율을 내는지 이제 물어본 거죠. 근데 우리는 꼭 품질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격도 중요하고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줄을 서야 돼, 말 그대로. 비싼 값을 주고 하든지.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여기에 오면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진짜 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 뭔지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지. 아, 여기 오는데 한 3시간 걸렸잖아. 근데 막상 미팅하는데 한 30분? 안에 둘러보는데 15분? 화장실 갔다 오는데 또 한 15분.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비효율적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 그런 거잖아. 밥 하는데 30분 걸리는 거 힘들어. 이런 느낌은 아니지. 하는 과정인 거지. 진짜 우리가 판매한 물건이 잘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나 그런 것도 보고 물건이 언제 떨어질지 바로바로 이제 캐치를 해갖고 공장이 쓰지 않도록 납품해주는 것도 또 일이니까. 어땠어? 초년이는 즐거웠어요. 오는 길이 너무 험난했는데 갈 때도 배울 거야. 모든 것이 쉽지 않다. 여러분들이 해외를 누리고 다니시고 뭐 미팅하고 밥 먹고 막 짠 술 마시고 이런 것만 보니까 즐거워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험난한 여정을 거쳐서 거래처에 와서 이렇게도 한답니다. 이제 했으니까 잡치러 가야지. 간식 오늘 집에 가요. 드디어 한국에 갑니다. 오늘의 그린그린의 워킹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안녕.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플리즈. 인스타 팔로우 her. Follow me.